이거 어떻게 해? 어렵잖아.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 머리 묶는 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여기 있잖아. 이게 머리끈이에요? 이거 머리끈인데? 어. 그러면은 언니가 일로 가운데로 오고 있다. 머리를 묶읍시다. 이런 건 너가 말을 해줘야 돼. 지금 뭐 하는 건지. 안 돼요? 아니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니 뭐 아니 괜찮아 이제 머리 묶어야 돼 머리 좀 정리하고 싶어서 어 해 아 어제 머리 그 머리 할까요? 아니 아니 아니야 올림머리 해줘 올림머리 해줘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내 목을 빼는 게 안 돼요. 이거 언니 포즈 지금 너무 이상해. 아니 똥머리 아니어도 좀 포니테일 예쁘게 해가지고 해도 저 못생겼어요. 왜 그래요 또? 아 나 지금 채팅창이 저 글씨가 잘 안 보여. 채팅만 켜요 그러면. 글씨가 잘 안 보여. 내가 머리끈에 잡고 있는 거 같잖아. 됐다. 야쏘. 어, 진짜인데?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너무 웃겨. 아, 야쏘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아, 나 야쏘 한 번만 안 해봐가지고 야쏘는 어떤 원리로 되는지 모르겠어. 긴급 제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지난번에 라디오 방송할 때 슬로 탈출하고 그 사람 기억나요? 그 사람 슬로 탈출했대요. 아 진짜? 축하드린다고 한마디 지금 보고 계셔? 네보고계아 축하드립니다. 누가 슬로 탈출했어 누가? 저번에 스카이브를 같이 했어요 시청자랑 같이 통화하는데 나이가 9살 차이 나는 여자분이랑 이제 좀 그런 관계가 갔어? 9살 연하야 연상이야? 연하 여자 9살 연하라고? 어 그래가지고 썸이었는데 남자분이 고민을 하신 거야.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근데 잘 됐대요. 축하한다고 언니가 축하한다고 해줘요.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다들 연하 이렇게 잘 사겨? 신기하네. 능력자네. 아니야 내가 머리를 못 묶어. 아 이게 아니라 언니가 포기 머리 뒤로 살포시 여성스럽게 하는 게 더 이쁘네. 그래. 그래 저도 그래서 포기 안 하고. 이 머리가 지금 그러니까 옆머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언니가 옆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어 맞아. 그래서 층이 이렇게 예쁘게 안 나가지고 여기가 좀 비어 보여요. 어, 나 미용실 가면 자는데. 지금 자게요? 머리 방금 감고 왔어요. 촉촉해. 이제 파마하다 파마하면 항상 머리 관리 못해가지고 머리가 개털이 되더라고. 염색해도. 어제 집으로 8시 반에 감 끝났어. 거의 7시쯤에. 옆에서 빗돌 오빠 들어오면 먹방하고 언니는 메이크업 하면서 먹방. 그러면 되겠네. 원래 미용실에서 파마 같은 거 시간 오래 걸리면은 뭐 사서 먹잖아. 만두 같은 거 사와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먹었어. 옆머리는 언니가 편할 때 돼요? 네.
채팅창 보고서 펭귄같이 나 펭귄같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공룡이기더라고. 공룡도 나 들어봤고 나 펭귄 걸는 게 약간 걷는 게 펭귄 같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염색을 뿌리 염색해서 계속 근데 염색 한 번 하면 계속 염색해야 되잖아요. 뿌리 염색하고 그래서 머리도 지금 자를까도 생각 중인데 머리를 너무 오랜만에 길러가지고 어디까지 기를 수 있나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끝이 다 상했구만. 지금 완전 머리끝 다 상하고 아, 이 영어 컷 해볼까? 머리를 양말에 안에 좀 내놔요. 어떻게 해? 저도 몰라요. 전 양말이 없어. 좀 자연스럽게. 자기가 왜 터져? 지하철역에서 무슨 넌 또 왜 와? 방송 제목 바꾸시죠. 왜? 낙엽살롱으로 낙엽살롱으로 방송 제목 바꾸시죠. 아, 자 바꿔드리겠습니다.
얘는 왜 또 와? 안 왔어. 어디 갔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던 거 하세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어, 안 되네. 안 되는구나. 아니,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아, 관종. 뭐 관종이야? 이라고 시청자분들이 얘기했어. 관종 뭘 관종이야? 아, 관종 우지. 관종이야. 관종 같은 소리 하시네.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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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대요. 정찬 우지. 정찬 우지. 정찬 우지. 정찬 우지. 우지 닮았어. 아 진짜? 두 번만 씻으면 두 번 씻을 수 있잖아. 왜 대답이 없어? 이거는 지금 바르고 있는 건 모공 없애는 거. 뭔데? 모공 프라이머? 아 그래? 응. 갱 프라이머도 있잖아. 갱 프라이머랑 모공 프라이머랑 따로 있는가? 응. 이거는 그냥 진짜 모공 보이는 부분만 채우면 돼요. 그냥 거의 보여. 아닌데 나 많은데 여기랑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발랐지. 이거는 진짜 하이라이터 같은 프라이머. 지금 시청자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뭐 뭐라고? 이거? 응. 약간 하이라이터 같은 프라이머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라이머인데 프라이머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가? 하나는. 네. 없애주는 프라이머고 하나는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는 프라이머.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많다고 이게. 화장품 하나 사다 주면 싫어한다고. 아 그래? 왜? 종류별로 사다 줘야지 이거 골라 바르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딱 봤는데 모공이 보여. 그럼 모공 프라이머 사다 주면 되는 거야. 그잖아. 모공이 보이는지 모를걸? 이거는 선크림. 피부톤 살짝 하얗게 해줘. 선크림. 언니 잠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잡고 해야겠어? 뒷덜미 딱 잡고. 이 의자가 뭔가 불편한 것 같아. 내 지금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언니 근데. 허리 힘으로 좀. 붓으로 하려다가 지금 붓을 파운데이션에 이미 써놓은 상태라서 같이 써보면 될 것 같아. 머리 기지로 넘겨줄게요. 왜? 몰라. 왜? 화장품 묻을까봐? 짝짝짝. 눈 뜨고 있어야 돼? 이런 거 바를 때? 아니 뭐 눈 상관없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아니면 그런 거 신경 써. 채팅창에서 헛소리 하고 있어. 언니 피부 좋음 진짜. 저랑 살고 싶으면은 쪽지 보내세요. 낱겜 반반으로 반반으로 사진 보내세요. 사진. 피부톤이 좀 하얘지 않았어요? 방금 딱 보면? 응. 나 이제 눈 옆에 점 있음. 아 눈 진짜 부었다. 이렇게 크로스로 앉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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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편해? 응. 왜냐면 고개 한 번쯤 돌려주면 되니까. 그럼 내가 여기 앉을까? 그럼 제가 화장품 갖고 오는 게 불편하니까. 아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아니 보이라고. 아 그래. 근데 응? 호박에 줄 거도 호박 소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장을 막 이렇게 좀 변신 스타일로 좀 못해서. 이거 나 지금 뭐 났어 밑에 여기 턱에 뭐 났어 큰 거. 아, 반만에 볼까? 그 왜 개미 끝이잖아. 그러지 마. 그럼 나 나 왜 그래? 나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바들바들 떨어 안쓰럽게. 근데 나 옛날부터 그랬어. 친구들이 화장 시켜줄 때마다 눈 화장할 때마다 내가 눈을 떨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돼? 나도 모르게 이게 눈이 이렇게 떨려. 그렇구만. 저는 남이 해주는 화장을 못 믿어서. 전 고등학교 때부터 화장 좀 많이 하고 다녔어. 아 그래? 응. 난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히려 더 많이 했고 대학교 때 오히려 안 했어. 전체적으로 약해. 그래서 겨울 되면 건조해져가지고 건조해져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일어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래서 겨울 되면 맨날 약 들고 다니면 약 발라. 두근 바꿨어요. 어떠십니까? 섀도우 해본 아니?
아, 해본 적 있긴 있을걸? 내 친구가 이렇게 해줬을 때? 화장? 이 오빠는 왜 하나? 신나는 거. 아니 진짜 응? 왜? 붓터치 한번 할 때마다 눈이 바르르 떨리니까 뭘 못하겠어.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겁을 없애야 돼요. 아, 겁을 없애야 된다고? 그냥 언니 눈에 뭐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안 되나 보다, 언니.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제 몸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누구한테 메이크업 받는 것도 아니고 적응 못하지. 자기가 화장 많이 해봐도 남한테 받는 건 다르다. 이수지는 누구예요? 몰라. 이수지가 누구야? 눈 감고. 섀도우할 땐 괜찮은데 좀 더 아이라인 그릴 때 대박이겠다. 이렇게 튼다? 어떡 하지? 응? 눈 뜨고 있으면 안 되나? 더 그런가? 섀도우는 진하게 안 하고 있어야죠. 이게 어울린 사람은 어울리고 그걸 확인을 못하니까 내가 색깔이 안 어울릴 수도 있어서. 이건 진짜 이 섀도우는 완전 저를 위한 색깔이거든요? 저한테 딱 맞춘 색깔이라. 사람마다 색깔이 어울리는 게 달라서. 이쪽이 좀 틀렸다. 스모키 안 해요. 눈 감? 스모키 했다가는 제가 못해서 망할 수도 있어서. 진짜 바들바들. 근데 나는 스모키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는 그냥 화장만 해도 무서운데? 스모키는 그리고 눈 점막까지 채워야 돼서 언니 못 견딘. 바들바들 떤다고 언니 있어. 아, 점막까지 칠해야 돼? 여기 안에 이렇게 딱 뒤집어갖고. 무섭지 않아? 점막에 칠하는 거? 그래서 저도 스모키 안 해. 아, 이 눈썹도 찝어올려? 응. 해야지. 아, 그래? 언니 찍을 줄 몰라요? 나 찍을 줄 알아. 그냥 찍으면 되잖아. 예, 이거 거울. 거울. 이게 뭐라고 1500명씩이나 들어왔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응. 살 찝지 말고. 아, 언니. 야, 너 너무 끝에 찝었는데? 언니 해본 적 없지 이거? 아니야, 한 적 있어. 한 적인데 너무 오래전이라 그래. 이렇게 찝으면 돼? 응. 살 찝지 말고. 너무 세게 찝지 말고. 아, 세게 찝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나눠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점점 끝으로 갈 수. 대충 그 정도만 찝어도 돼요. 아, 그래? 응. 한 번 더 찝을까? 아니, 앞 안쪽 말고 앞쪽을 살짝만 한 번 더 찝어. 앞쪽을? 응. 반대쪽도. 나머지는 제가 마스카라로 된 건가? 커버 칠 수 있어, 마스카라로. 찍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마스카라로 커버칠게. 속눈썹 붙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장 방송. 근데 남자밖에 없어, 신기한 거. 아야.
더 해야 되나? 접혔나? 됐어, 됐어요. 됐어? 응. 나머지는 제가 마스카라로 커버했습니다. 다행이다. 찍고 1인분을 했구만. 1인분은 했네. 어? 응? 아니 음악 꺼진 줄 알고. 아 잠깐만, 아이라인이 제일 난 무서운 순간인데. 좀 감아봐요. 아 이게 찍고 아이라인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아이라인을 그리고 이걸 찝으면 이게 계속 묻어나요. 그래갖고 번져 화장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언니 바디만에 떠니까 내가 뭘 못하겠어 진짜. 아니 괜찮아 마음대로 해. 번져도 상관없어. 막 막막해 막. 막막하면서 왜 바디만에 떨고 있는데. 이게 떨리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아 너무 웃겨. 언니 쌍꺼풀이 없구나. 응 나 쌍꺼풀 없어. 좀 진하게 해야겠네. 내 쌍꺼풀 없으면 더 진하게 해야 돼? 너무 눈 깜빡거리면 번져요 언니. 눈 뜨고 있어 그럼. 눈 뜨고 있어야 돼? 어.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덜 떨리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깜빡이면 다 본다. 아 그래? 그럼 눈 깜빡이면 안 돼? 응. 너무 많이 해놔 하지 말고. 눈 까먹어야 그냥 깎는 게 편할 것 같아 나. 응. 옛날에 내가 호꺼풀 때 어떻게 했더라고 저건? 그냥 그리는데? 좀 더 봐요. 대충. 아 호꺼풀이라도 언니가 진한 거여서. 둘이 결혼할까요? 좋은데. 언니가 밥 해주고 내가 화장하고? 화장해주고?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좀 더 봐요. 살짝 내리지 않고 눈꼬리를 좀 순하게 보이게. 근데 밑에도 그려? 아이라인? 아니요 전 안 그려요. 눈 떠봐요. 눈 뜨고 있어요 그냥. 눈 감아봐요. 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니 이렇게 정면으로 봐봐요. 눈 사이즈가 좀 다르잖음? 일부러 그렇게 진하게 안 했음. 오른쪽 안 했으니까. 오른쪽이 연하대 안 했는데. 뭘 본 거야 이때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아니 언니가 눈을 바들바들 떠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 어떻게 이렇게 박자도 맞춰서 흔들리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의식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건봐서 이게 나오는 거야. 무릎치면 올라가는 것처럼. 눈도 봐요. 두께가 맞나? 맞네 대충. 눈도 봐요. 언니는 눈이 이게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 눈꼬리를 많이 낼 필요가 없네.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언니 메이크업 할 때 이쪽을 좀 더 진하게 해주면 눈이 위아래로 커버이거든요. 그런 것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눈꼬리 긴 건 되게 부럽다. 좋은 거야 눈꼬리 긴? 저는 맨날 눈꼬리만 빼는데. 그것도 고생이에요. 양쪽 안 맞잖아 밸런스?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제가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눈이 이렇게 동그란 타입이죠. 그래서 안 이뻐 눈이. 왜? 눈 동그라면 이쁜 거 아니야? 근데 눈꼬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 안 그러면 눈이 작아 보여요, 오히려. 봐봐요. 여기 정면으로 봐봐요. 달라요? 좀 괜찮음? 나 지금 실패한 거 아니죠? 아니 이거 칭찬이야 뭐야 지금 서로 되게 애매하게 말한다. 달라지면 좋은 거지. 딱 보고 날 봐봐라. 언니가 이쪽 눈이 더 길어. 이쪽 눈이 조금 더 짧고. 그리고 언니가 화장이 잘 번질만한 타입이야. 나 눈화장 잘 번져. 아, 수능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일 수능이라면서요. 수능 치는 사람 있음? 지금 여기는 없지 않을까요? 내일 수능인데? 아, 수능 치는 사람 여기 없나? 내일 수능인데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왜? 그럴 수도 있지. 옆모습 짱 이쁜. 옆모습 이쁘죠? 잘생겼대. 잘생겼대는 뭐야. 눈썹은 언니가 되게 진한 편이고, 진한 건 아니지만 없는 편 아니고. 눈썹은 제가 잘 못 건드려요. 정리만 할게요. 아무튼 수능 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세요. 전 수능 안 봐서 모름. 그 요약 정리해놓은 것만 대충 보고 일찍 자고 그게 최고임. 이거는 하이라이터 반짝반짝. 눈 뜨고. 왜 여자들이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망울 원할 때 사기치잖아요. 이런 거 발라가지고 막 눈물 효과 막 이러면서. 저기 봐봐요. 이쁘지 않음? 사귀고 싶대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보내고 싶대. 같이 보냅시다. 오시죠. 사진 보내세요, 사진. 사진 보내줘는 왜? 얼굴 보고 판단하게? 그래놓고 이영호 닮은 사람이 받아주는 거 아니죠? 야, 이영호 정도는 괜찮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스크 제가 할 거니까. 난 어딜 보고 있을까? 눈 감아야 돼? 위에 봐요.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밑에 살짝 보세요. 눈 감고 싶어. 안 돼. 눈 감으면 이제 번져요, 이거. 한동안 눈 깜빡이면 안 돼요, 이제. 아, 왜? 번진다고. 미안. 너무 눈이 딱 시려. 뜨고 있어요. 응, 뜨고 있고. 이제 깜빡이면 안 돼요. 아, 그래? 나 이미 눈물도 나고 막 장난 아닌데? 아니, 아니. 나 살짝 아래로. 계속 깜빡이지만 봐요. 내 눈이 너무 시려. 눈을 깜빡이고 싶은데? 어떻게? 깜빡여야 돼? 근데 이게 깜빡인 게 자동이어야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깜빡해야 돼. 안 돼. 참아요. 원래 여자 예뻐지는 건 힘들다 그랬어.
눈, 막 눈에도 눈물 나는데? 여자 이뻐지려면 한 번쯤 울어야 돼요. 깜빡하네? 안 돼요. 야, 나 눈물이 너무 난다. 그렇지, 그렇게 치켜들고 하는 게 차이 나요. 언니 속눈썹이 기네. 눈물 나. 됐어? 내려봐요. 이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기 안에 채우는 거. 응,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점점 언니 산발돼 가고 있어. 다 이거 하고. 아, 눈동자는 왜 이렇게 굴러가요? 무서워서 얼마나 될 줄 모르겠어. 아! 그럼 번진다고. 힘을 내라고. 너무 눈을 혹사시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 아이라이너 뭐 리무버 없잖아요. 그러면 로션을 있어, 주면 있어. 돼. 오일 있어, 오일. 그런 걸 주면 되고. 마무리 들어갑시다. 야, 이놈이 나한테 지랄이야. 에? 왜? 물론 뭐 내 노랫소리 극혐이라고. 아니 아니 유한이. 미친놈들아. 그 유한이의 사이리에요, 노래 부른 사람. 미친놈들아. 오빠 빨리 피자 먹어요. 다시 익었어. 다시 데워야 돼 이거. 다시 데워요. 아, 나 콜라도 콜라 끝나고 와요. 콜라 다 식었어. 아니, 오빠 이분이면 끝나요. 자, 이거 데피고 오면 끝날 거야. 네가 데피야. 아이씨, 저 오빠 트롤. 자, 라스트 단계. 나 라스트야? 응. 나 진하게 못 하겠어. 내 손이 그 언니가 떨면 제 손이 같이 떨어요. 응. 그래서 살짝 벌려요. 그래서 못하겠어. 이렇게 봐봐요. 한번 봐봐요. 예쁘지 않아? 무서워. 나 화장하면 난 너무 무섭게 생긴 것 같아. 예쁘죠? 이쁘대잖아. 머리를 풀자. 머리를 풀어서 이쁘게 해봅시다. 또 다 풀면 언니가 또 이제 이따가 좀 이따 산발된다고. 그러니까 반묶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건 아 닦게? 반묶음. 반묶음. 다솜이 예쁘다니까. 어? 머리가 한번 땄잖아요. 살짝 축축한 상태에서. 지금 되게 구불구불하게 예쁜 거 알아요? 봐봐. 예쁘지 않아요? 되게? 예쁘죠? 뭔가 예쁘지? 열심히 했다니까? 뭔가 은근히 좀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응? 어? 왜요? 왜? 응? 왜 날 쳐다봤어요? 아니 아니요. 이렇게 살짝 아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쁘지 않을까? 나는 화장하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하게 했잖아. 그래? 참. 왜 이게 아이라인이 점점 번지는 것 같지? 큰일 났다. 옷만 갈아입으면. 아이씨. 옷까지. 언니 제 파티복 있는데. 코르셋도 있는데.
머리 반묶음? 살짝 살짝 묶어볼까? 이렇게? 반묶음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머리를 좀 빼고 저것도 출리 머리 언제쯤 머리야? 이 정도? 아니다, 그냥 이게 낫겠다. 사과머리요? 사과머리 똥머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에서 보는 거. 한번 해볼래요? 이 진짜 여장한 거 같아. 여장한 느낌이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언니 왜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데? 양갈래? 그래. 양갈래 이러고? 내 머리끈이 그럼 똑같은 게 있는 게 난데. 똑같은 거 없죠? 하는 김에 다 해보래. 뭘더 해. 한번 일단 묶어서 봅시다. 언니가 의외로 양갈래가 어울릴 수 있어. 머리 빼면 되지. 근데 머리가 산발이라? 아이돌 만들기 특집. 별로입니까? 괜찮아요? 헐? 이걸 나 지니는 뭐야? 좋대. 좀 다듬어 봅시다. 낯김 여신 만들기 특집. 나 원래 어리다고! 이러고. 아니야, 나 늙었어. 개 늙었어. 내년이면 28이야. 미쳤어. 난 내가 28살 안 될 줄 알았어. 어떤 이쁨? 엄마, 아 옷은 이쁜데 왜? 진짜 옷도 갈아입혀봐요? 진짜로? 갈아입힐 옷이 없잖아. 내 옷. 네 옷 나한테 안 맞아. 맞을 거예요? 아니 안 맞아. 코르셋도 있음. 아니야. 코르셋 채워서. 나 먹방해야 돼. 먹방해야 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수습을 하겠습니다. 비둘 오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피자도 있어야 되잖아. 피자 여기 있어. 대표야 되잖아. 자, 예고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밥을 먹고 와서 간식을 준비했어요. 이걸로. 이거 두 판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자 양갈래 어울리기 힘든데. 언니 양갈래 어울리네요. 되게 그게 내. 아 이거 맛없어? 아 왜? 맛 없어요 근데. 아 이거 맛없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거. 양은 솔직히 저 이거 먹고 바로 라면 먹으면 배고파서. 그래 간식이라니까 밥 먹고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배부르다고 돼 있다고. 아 그래? 나 이거 좀 데우고 올게. 네. 정리하고 있어. 마무리하고 있어 봐봐. 네. 상품이 너무 많다. 아! 머리 왜 이래? 저
막내였던 낙겜 서원입니다. 저 PD 아니에요. 저 디자인 쪽이에요. 아니 피자 데우고 있음? 아 올리고 왔어. 저는 아 씨 뭐가 왜 이렇게 많아? 가져와 놓고 후회 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까는 어떻게 갖고 왔지? 난 이것만 데우고 하고 나머지 데우고. 어디였지? 저는 이만 갑니다.